생각이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아 맞아?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나 몰랐지만 두려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나 아직 오랜 후에 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의 웃음을 받아왔지만 나에게 항상 너 기대고 싶었음을 1인칭으로 하지만 이건 전체인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는 지내온 4년을 지나온 48년만큼 살았다. 그것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던 한 음악인이 다시 살아나던 시작이었고 가슴 벅찬 축복이었다.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그가 전부였던 부활의 존재와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 무엇을 그는 체험했다. 그래서 일평생 홀로 가슴에 숨겨두었던 아름답다는 형용사를 드디어 언어로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그 4년 안에 그곳에서 그는 얻었다. 남자의 자격. 그것은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웠던 어른들의 동화다. 때로 쓰러졌고 서로 부둥켜 안았으며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슬슬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맞이했던 4년의 동화.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간직될 끝나지 않을 이야기. 우리는 안다. 그 어디선가 영원히 각자의 남자의 자격을 이어갈 우리를 101번이 아닌 1001번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다. 내 가슴속 진정으로. 자,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죠. 경경. 아, 자. 자, 시청자 여러분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좋은 웃음을 또 선사할 겁니다.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면 6개월 후에 제가 이 시간에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. 아, 그러지. 아무도 모릅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대단히 고맙습니다.